지금의 기준에 안랩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아까 교육 보셨죠? 11일 날 이시돌돔 선생님께서 매도해야 되나요 하셨는데, 제가 아마 그날 고점 대비 꼬리 달리고 내려오면 차익실현 하셔야 됩니다 쪽으로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서 뭐 정리가 되셨든 안 되셨든, 근데 안 하시고 이제 그 다음 날에 또 기준이 잡혔어요. 그래서 VIE에 걸어놓으셨는데 전량 차익실현이 되셨대. 근데 그게 최고점이에요. 14일날 그게 최고점이에요. 11일날 급등 나왔고 14일날 그게 최고점이에요. 근데 이제 11일 14일날 계속 수급이 들어와. 아, 14일부터 계속 들어와. 14일부터. 그래서 15일 16일날 계속 들여다보시라고 전략을 잡아드린 거죠. 17일날 34,800원, 38,800원에 응? 98,000원. 지금 이제 저도 한계가 오는 거야. 그리고 이게 17일이 아니야. 이것들이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직원분들 진짜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은 이런 걸 얘기를 내면은 타이핑을 그때그때 쳐가지고 임직원방에 올려놓는 거예요. 뭐뭐뭐가 잘못됐으니 수정하십시오 라고. 응? 그냥 멍하니 앉아있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있어. 지금 이게 언제예요? 오늘이잖아, 오늘. 3월 17일이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3월 17일이면은 월등히 저렴한 가격, 요 가격이지. 92,000원. 이것도 라이방송에서는 더 눌림목에 샀고, 오늘도 같은 자락에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4,800원.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위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3% 등락보험에 사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92,000원 대비 3%면 얼마예요? 94,800원. 그5% 채웠잖아. 오늘이라고. 3월 17일이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타이핑 쳐서 올려놓으시라고 임직원 방에 이거 틀렸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안 그럼 나 혼자 뭐 하려고 이렇게 떠들고 있나? 고객분들 앞에서 창피당하면서 성격 못 됐네 라는 소리 들으면서. 김종현 선생님 오늘 처음 교육받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98,800원까지도 편입을 하면서 5% 추가를 합니다. 왜? 아까 보여드린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결론적으로, 응? 종가의 기준에 120만 주가 체결이 되면서 1,000만 주짜리 120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 그리고 오늘 안내비 장중 그 시간에서 약간 출렁거림이 있었지만 결국은 2.56% 추가적으로 들어올렸어. 그럼 맨 처음에 공식적인 문자 써있는 게 92,000원이죠? 12%야, 그러면. 17일, 18일, 17일 날 들어가서 하루 만에 12% 수익이 난 거예요. 시가총액 1조 넘긴 종목에서. 그리고 11일 날, 14일 날 전략 잘 설정이 됐고, 고점 잡혀서 밀리면 차익실현을 해야죠. 그리고 재편입해서 또 공략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요 안랩의 경우는 14일에도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개장 초에 강한 시세 흐름이 나와서 저점에서부터 붙고 따라 붙을 수 있었다면 VA 때 꺾여 내려오는 시점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게 옳다. 대신에 다음 날또 본다. 왜? 고점 대비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수급은 굉장하더라. 3월 15일 날 관심 종목 400만 주 설정 범위에서. 400만 주에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16일 같은 경우에 15일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밋밋했고 16일 같은 게 마이너스 8%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돌립니다. 수급이 매일매일 들어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영국의 자산운용사가 이제 편입을 하는데 지분 신고를 하는데 단기적으로 매수한 물량에 대해서 지분 신고해요. 단기적으로 3월 초에 매수한 물량이 저게 3월 초에 5%를 50만 주를 3월 초에 매수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매수한 지분 신고도 2월 17일에 나왔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구글이 맨덴트를 6조 7천억에 매수했다. 지금 뭐 한간에는 뭐 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뭐 어? 인수위원장이 돼서 그렇다. 무슨 뭐 국무총리가 돼서 그렇다. 후진국이야? 태국이야? 동남아야?
안철수 국무총리 후보로 형성됐다. 그분이 국무총리 후보시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얘가 움직이면 그게 주가 조작이지. 금융당국이 뭐 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후진국이지. 정책적인 범위에 변동성이 나오는 거는 그렇다 쳐도 뭐 인맥 관련주 그거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거고 원래는 정권 정부에 따라서 또 성향에 따라서 언급도 못하게 할 때도 있어요. 방송에서 특히. 응? 대선 관련주 언급 못하게 하세요. 비이성적입니다. 주가 조작입니다. 뭐 굉장히 모니터링이 강화될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풀어준 거죠. 진보 정부 들어와서. 응?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됐건 안랩의 경우에 윤정두가 단한 번이라도 얘가요 뉴스가요 뭐가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수급 범위의 기준을 설정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런 내용들 이슈 내용들은 얘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는 수급 논리다. 이 보세요. 천만 주짜리 종목에 이러한 수급이 하루에 0.7%, 1.8%, 1.2%, 2.3%, 2.4%. 그러니 이런 날8% 빠졌다 돌릴 때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라이브 방송에 잡아드리는 거고. 공식적인 문자 매수 사인을 여기서 잡아드리는 거고. 그죠? 여기서 라이브 방송에 다 들여다보고. 그리고 11일 날 가지고 계신 물량에 대한 전략, 또 14일 날 VI 찍고 나서의 전략. 15일 날 400만 주 기준의 거래대금 거래량 기준 설정해드린 전략 오늘 추가 편입 그리고 수급의 변화 확인하고 추가 편입 또 들어가서 결국 10% 비중까지 확장 어제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하루 만에 얼마? 12%의 상승 수익 1조까지 올라온 종목에서 1조까지 올라온 종목 이게 마감 동시효과에 120만 주 들어온 거예요, 이게. 손바뀜이죠. JP모건 모건스탠리가 팔고 골드만삭스가 사고. 대량 신고, 대량 거래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안내 월요일 날 어떻게 할까요? 하셨을 때 월요일 날 기준에 함께 가실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사실상 가지고 있어요. 10% 비중. 라이브 방송에서는 일부 좀 덜어내시죠라고 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왜? 수익 챙겨놓자. 이게 뭔 물량인지 모르겠다. 12%가 험해수가 들어오지는 않는다. 천억이 험해수가 들어오겠냐.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증권사가 해킹당했나? 증권사가 험해수로 천만 주씩 누군가 해킹해서 넣었나? 말도 안 되지만. HMM도 마찬가지로. HMM도 마감 동시 효과에 천억이 실리면서 주가를 1% 이상을 들어 올려놨죠. 그 정도쯤이야 뭐. 결론적으로 안랩의 3월 11일, 3월 14일, 그리고 교육 자료, 교육의 범위, 그리고 대처 범위 기준, 차익 실현 범위까지 설정. 그리고 나서 다시 14일 이후에 교육 15일 장중에 16일, 17일, 그리고 18일 문자까지 발송. 우리는 월요일 날 변동성을 보고 그리고 거래량이 말 그대로 500만 주 이상 터져지는지까지 확인할 거예요. 20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드리긴 했지만 그거 갖고는 택이 없고 500만 주가 실리면서 변동이 나오는지, 거기에 꼬리가 형성되는지, 아니면 뭐 음봉으로 바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 캔들 패턴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맹신한다가 아니라 첫 번째로는 펀더멘탈을 보고 두 번째로는 수급을 본다. 대형주에서는 외국인 기관 수급을 코스콤이 추정치를 주기 때문에 참 편하게 대처할 수 있다. 아시겠죠?